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요. 한국 기업가 버넌스 포럼에서 매우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VIP 자산 운용 최준철 대표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시장이 지난주에 조금 힘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이 주식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사실 이런 급등락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내성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 하락폭으로 보면은 거의 역대급이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동요가 있진 않았는데요. 네. 예컨대 뭐 사람이 쓰러졌다 이러면은 이게 현기증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뇌졸중이 아니라 약간의 현기증? 이라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컨트롤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락의 이유도 비교적 수급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좀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거기 뭐 프로그램에 알고리즘 펀드에서 나오는 매물에 그게 다시 패시브를 자극하고 그게 또 다시 신용 물량을 쏟아내는 시기의 어떤 하락이어서 이거는 뭐 그래서 87년 블랙먼데이가 소환이 됐던 것도 그때도 빠르게 회복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냥 수급적인 그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락폭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명쾌히 알면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 대표님은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국내 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아 이렇게 해외 증시 오를 때는 그냥 어느 정도만 어깨를 견주어 가는 것 같고 그런데 힘들 때는 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그래서 역시 이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가 밸류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네. 뭐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가 가장 기저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IT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예. 게다가 사이클을 타는 IT의 비중, 뭐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번에 수급적인 요인,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그렇죠. 신제품이 연기된다는 이슈가 나오니까 네. 그것 따라서 올랐던 뭐 HBM 관련된 그 종목들 시가총이 크잖아요. 그 종목이 빠지면은 사실은 시장이 속절없이 좀 빠질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근원적으로는 전 기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이 시간 통해서 결국에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시장에 대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에 잘 해결해보자라는 그럼요.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도 최 대표님이랑 계속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그 밸류업 공시하는 데들이 속속들이 늘고는 있는데 여전히 절반이 금융지주사입니다. 네, 이제 주요 대기업들도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계속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데 이유는 뭘까요? 눈치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뭐 확정적으로 발표한 데가 6개 네. 그리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한 데가 8군데, 14개 정도인데 저는 일단 속도는 더 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실히 금융지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융사들이 이 밸류업 그리고 자본 정책, 자본 배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막혀 있었지만 이쪽 부분에 숨통을 트여지니까 빨리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업종적인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보다는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금융지주라고 하는 건 자회사를 다 100%씩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지주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룹들은 이제 계열사 간의 문제들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금융에 비해서는 투자 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이제 향후에 얼마만큼 캐펙스를 할지를 고려하고 남은 잉여금을 자본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난도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가 이제 시작도 금융지주를 했지만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금융지주 쪽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붙었다라고. 예, 이게 그들끼리. 네, 그들끼리. 뭐 경쟁사라고 하는 게 뭐 이데일리 TV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먼데 있는 누구보다 내 옆에 있는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뭐 선두권 업체들이, 은행들이 이 주정책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혹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도적인 업체들이 이 각 업종에서 이런 밸류업 정책들을 발표를 해서 약간의 경쟁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는, 사실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 경쟁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속도가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단계로 점차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밸류업 목표치 달성하지 못하면 약간 정성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공시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수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은... 최소화하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적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적극적인 곳에 관심을 먼저 두는 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상장사들이 그 밸류업 바람 합류하려고 주주 환원들 이제 내 책들 막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그 자사주 매입 공시한 기업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익 체력을 좀 고려하지 못해서 오히려 과한 주주 환원이 독이 됐다. 이러한 내용도 제가 좀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대표님? 저희도 이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권할 때 늘 우려하는 게 우리 주가가 싼지는 알겠는데 이 과연 자사주를 사는 게 주가 부양에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사주를 해봤는데 기껏 실무자들이 올려서 결제까지 받았는데 이게 자사주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실무자들도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CEO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야, 바닥이라고 그러고 자사주 하면은 주가 부양이 된다고 했는데 네, 네. 왜 안 되냐. 거기에 대한 답, 회사에 던지는 답이 지금 기자님이 여쭤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당장 주가 좀 올리자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쌀 때 주식 수를 줄여놓으면 나중에 회사가 좋아져서 올라갈 때 훨씬 더 탄력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주당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근데 그 순간에 가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네. 미리 시차를 두고 사서 주식수를 싸게 줄여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리고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어떤 그 주주들과의 신뢰관계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주가에 대해서 그 의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싼 기회로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게 마르치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신뢰도가 쌓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여러 번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자사주 매입 그것도 소각을 하다 보면은 신뢰감이 덤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길게 보고 가야지 당장 주가 좀 올리자고 뭐 자사주 매입을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 들어서...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해본들 싸게는 살 수 있을지언정 네. 그 방향을 뭐 쳐올려가지고 뭐 돌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요. 시장이 보통 하락기에 있을 때는 뭐 자사주 하나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를 위해서 미리 해두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투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키를 좀 쥐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회 내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쪽 내에서도 갈리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아, 당연히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금투세가 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를 할 만한 충분한 지금 시장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금투세를 네. 도입할 만한? 네, 그 정도의 체력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도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도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디테일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원천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아, 네. 이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곳인데 사실 이제 복리 수익을 죽일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번거로워지는 그런 일들인데 뭐 게다가 뭐 펀드 간의 어떤 뭐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전산도 사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는 거는 아마도
이게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걱정? 이게 혹시 부자 감세로 비치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걱정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은 민주당 내에 소속된 이소용 의원이 최근에 뭐 두 번에 걸쳐서 한 발언이 가장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닌 거는 이제 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뭐는 주식으로 보면은 뭐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크게 보면은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금을 가길 원치 않고 이건 대부분의 아마 바람일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길 바랄 텐데 그럼 투세를 도입을 해버리면은 더 지금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부자는 어떡할 것이며 여기는 가뜩이나 주식으로 버는 부자 자체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밸류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돈을 버는 사람의 비율이 적은데 그거마저도 말리고 게다가 해외라는 대안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과연 이걸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골자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한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본 탁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조금 더 주식 대 뭐 그냥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주식 대 부동산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은 오히려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여당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쉽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상법 개정 얘기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아주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더 센 법안이다 이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또 공정 의무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밸류업 뭐 ETF라든지 지금 각종 지금 특히 이제 금융위원장 새로 취임하신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밸류업에 관련된 네. 얘기고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밸류업은커녕 밸류킬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밸류킬이 곳곳에서 이제 자행되어 온 게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이기도 했고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그 밥캣 그러니까 두산에서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네. 이제 그 문제가 아주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밸류킬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합병은 대부분은 계열사 간 합병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타 기업 간에 합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B 기업에 제안을 던지면 B 기업의 독립적인 이사회가 이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주주에게 충분히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건인가 합리적인가 정당한가 이걸 따질 텐데 컨트롤 타워 위에 두고 우리나라처럼 계열사 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제안을 받는 특히 뭐 두산 바켓의 그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해진 거에 그냥 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독립적인 이사회라면은 두산 바켓 같이 매출이 크고 돈을 잘 버는 뭐 두산 그룹의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 계열사가 뭐 로봇이라는 그 테마로 올라간 주가에 이걸 바꾸자고 하는 제안을 과연 받아들였겠는가? 안 받아들였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리고 여론이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슈에 대해서 떠들 수는 있는데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서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려면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 케이스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사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도 저희 기획 취재로도 다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 외국인 그 이사님 혹시 아세요? 피튼의 션 브라운. 네네, 션 브라운 이사님도 너무 실망했다면서 그 이제 회사 쪽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데 답을 주지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조 원대 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에서였던 밥캣인데 연 200억가량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두산 로보티스 100주 63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 이게 맞는 비율이냐 결국에 이런 문제인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심지어 밸류업을 역행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상법 개정 382조 3항을 반드시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네, 말씀. 불행한 사례지만 거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두 다 공감하는 실증적인 사례로서 그 논의가 좀 더 속도가 붙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게요. 주상그룹 쪽에서는 결국엔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여론을 읽거나 정무적인 감각도 참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괴리가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현장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자본시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루에 알을 50개 낳는 닭을 알을 하나도 못 낳는 닭과 바꾸자는 건데 이 닭이 엄청나게 이쁘고 나중에 엄청나게 클 거고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네. 그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특히 뭐 지금 20년 전도 아니고 지금처럼 일반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안목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줄 수 없는 예,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흐름 역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도 울리는 자본 거래가 없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딱 봤을 때 뭐가 네. 떠올랐냐면 네, 네. 저는 약간 좀 험한 그 중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돈을 뺏는 형들이 있었거든요. 네. 돈을 뺏는 형들이 그때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그 새 신발을 신고 온 그 학생한테 네. 너 좋은 거 신었다 아시는군요. 너 신발 괜찮아 보인다. 근데 내 신발도 좋아. 설명을 막 붙인 다음에 야, 우리 이 신발 바꾸자. 너도 손해 아니야.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로보틱스와 바켓이 그런 신발 바꿔 신기. 아무리 말을 해봐도 그거는 1대1 교환 가격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예, 거래입니다. 네. 불공정한 거래다라는 거는 우리 뭐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고 공감하실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대표님을 오랜만에 또 만나고 있으니까 대표님의 투자 관점에서 이제 하반기 시장이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시선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이 말씀을 네. 좀 청해 듣고 싶네요. 그 서두에서 이제 지난주에 크게 시장이 출렁거렸던 이슈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단지 뭐 많이 빠졌다, 언제 복구할 거냐 이 문제보다 저희가 더 천착하는 문제는 이 촉발된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돌아보시면은 뭐 자동차 화학 정류, 소위 차화정이 쭉 올라가다가 지금 뭐 다들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그 남유럽 위기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주도주가 확 꺾이면서 그때서부터 갑자기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장애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가 금리만 떨어지면은 다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AI에 대한 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보통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거나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우려 포인트다 보니까 경기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들의 관심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뭐 최근에 2주일간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주도주가 좀 많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텀업으로 모든 뭐 종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거 훑어가지고 아, 여기는 잘 되는구나. 아, 여기는 잘 되는 게 오래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데 오늘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화장품의 이 성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 꾸준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분기 실적에 따라서 민감도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될 업종은 K뷰티 쪽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산업별로 좀 변화가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급자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뭐 사업의 내용이 좀 바뀐다든지 그리고 환경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이제 가져가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OTT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우후죽순 생기고 막 콘텐츠 살려고 돈을 때려 붓다가 이제 공급자도 줄고 어느 정도 이제 상위사가 자리가 잡혔잖아요. 거기서 콘텐츠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좀 챙기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턴어라운드가 OTT 쪽에서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건설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저는 부동산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거든요. PF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트폴리오가 많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가 다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먼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쪽도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만큼이나 이제 금리도 확실히 이제 인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인하 방향은 그대로지만 이거의 원인이 경기 침체인 게 무서운 거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수혜를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채를 많이 땡겨다가 뭐 큰 건물을 지었다든지 혹은 부채를 땡겨다가 어떤 뭐 유형 자산을 사서 뭐 대표적인 게 렌터카 같은 경우겠죠. 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 피해를 받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때만 수혜주가 있는 게 아니라 인하가 될 때도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별념 얘기부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까지 최준철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